지진 속보입니다. 이시카와 노도 지역에서 최근 계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에도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에서 규모 5.2, 3.4, 3.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9월 15일에 이시카와현 노도 지방에서 규모 2.6 그리고 9월 7일에는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은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2007년 규모 6.9의 강진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16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었고 이후로도 수많은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시카와현 노도 지역 지진은 니가타 주에스 지역의 대지진과도 연관되는 인접한 지역입니다. 2007년 7월 16일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의 규모 6.8 강진으로 11명이 사망하고 1,307명이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최근 이 니가타 주에스 지역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오지마의 화산도 폭발을 했었다는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일본 화산과 지진의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